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까 제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말에 다소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대통령과 저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오해라고 함은 중간에 전달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저와의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저와 제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민 의원 정도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 며칠 전이 되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출국 금지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우연일지, 아니면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방증일지는 국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화를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고, 그리고 또그 유출에 대해서 제가 의심받는 상황이 많아져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 비서진들까지 속여가면서 그런 실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실험은 대통령께서 나토 순방 출국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일정에 제가 환영 인사를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이 밖으로 노출될까봐 저는 그날 아침 9시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서울공항 출입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행비서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성남 서울공항으로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가 언론의 취재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새어나가는 것이며,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과거 이미 1년이 넘은 패싱 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갈등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 못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 근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했고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대통령과 저 사이에서 많은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오해에 따른 간극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 텔레그램 유출 사태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좀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